사카로.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. 그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.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었어요. 나는 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.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남시 없어. 나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,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. 왜 잔치를 벌리는지 모르지. 사실은 비밀인데, 내가 작년에 그만 푹 하고 쓰러졌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, 아니 내가 아주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. 내가 사실은 돈을 벌려고 그동안에 맛있는 과일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. 세상에 쌀도 경기미로 안 먹고 호랑이를 먹었어요. 나람이 이런 거, 그런 건 돈이 좀 싸거든. 그런데 내가 세상에 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알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.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.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.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2,000만 원씩은 쓰자.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홈플러스 이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루에 밥을 7끼를 먹어요. 7끼. 이렇게 날마다 잘 먹고 그리고 잘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. 나 딱 지롭지. 오늘도 빨리 가서 술을 마셔야지.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착한 일을 위해서 쓰기는커녕 자기 먹고 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다 썼어요. 하지만 이 동네에는 밥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거지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.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. 배고파.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. 배고파. 눈물이 나오네. 너무 불쌍해. 배가 고파. 가진 것이 없어. 집도 없어. 오늘도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어찌 여기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야. 부자 아저씨를 불러보자. 아저씨! 아저씨! 부자 아저씨! 누구야? 나사로예요. 어? 야! 너 여기 뭐하러 왔어? 밥 달라고? 정답입니다. 야!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? 너한테 줄 밥은 어디서? 저 부르지 말고 조금만 부탁해요. 밥은 없어? 라면이라도 주세요. 라면이 어디 있어요? 돈이라도요. 카드도 환영이에요. 야 이놈아! 너한테 내가 왜 카드를 해줘? 제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부탁해요. 좀 도와주세요. 네? 야 이놈아!
너한테 줄 돈은 없어! 빨리 꺼져! 아니,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. 이 녀석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만. 주시면은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요? 아저씨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. 뭐? 지옥? 예.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? 야 이놈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놈아? 어? 아저씨 하느님 안 믿는구나. 아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빨리 하나님 믿어요. 저는 비록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. 그래서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. 뭔 소망? 저는 천국에 가요.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은요 거기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.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. 야, 너 만나 그런 거 안 믿어. 죽으면 끝이야. 누가 그래요? 내가 왜? 이놈이 빨리 아까. 그만 때리세요. 아이가. 나중에 뭐, 그 다음에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. 믿으셔야 돼요. 치카! 응? 못된 놈한테 무슨 천국이 어딨어? 지옥이 어딨어?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지. 안 그래요? 안 그래요. 뭐가 안 그래?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야. 전국은 없어? 있어요. 없어? 있어요. 에이, 이 부자는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자였어요.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업신여기고 날마다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였어요. 그러다가 그만 이 거지는 너무너무 배고 고파서 죽게 되었고요. 배고파. 너무너무 배고파.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. 나사로야, 나사로야. 누구세요?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온 천사니라.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. 예? 천국이요?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.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? 네?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? 무슨 노래요?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. 맞아.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지. 그러면 뭘로 가지?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. 와 맞아. 믿음으로 가는 거지. 너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야.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게 된다. 고마워요 천사님. 자 너를 따라오너라. 예, 고마워요. 예, 이렇게 해서 우리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. 하지만 이 부자는 하루에 식사를 일곱 끼, 아홉 끼씩 하면서 먹다가 그만 힘든 경색에 걸렸어요. 게다가 뇌졸중에 간경화증에 그만 전립선암까지 생겼어요. 온몸에 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. 결국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. 이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.
집단이 억울해 억울해. 여러분 날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. 그러면 내 천재산을 다 드리겠어요.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. 기분이 어떠냐?
너무너무 좋아요. 정말 좋아요.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원더풀해요. 원더풀. 정말 아름다워요. 근데요? 근데 이상하다. 뭐가 이상해? 천국에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? 어? 아니 그게 왜 필요해? 그러면 컵라면 사 먹을 때는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싼데. 아이고 컵라면을 왜 천국에서 먹냐? 그러면 천국에서 뭐 먹어요? 아 저기 봐요 저기 저기 주렁주렁 열린 게 주변에 무슨 나무 열린 줄 알아? 무슨 나무? 와 엄청나다. 저게 바로 생명과야. 예? 생명과? 와 저거 막 따먹어도 돼요? 그럼 저거는 무료야 무료 무료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는 공짜야 공짜. 와, 와 저거 먹으면 배불러요? 그럼 저건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아.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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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있는 생명과야 생명과. 와 근데 저기 강물에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네요? 저거는 생명수강이야. 이 전국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수영을 해도 돼요. 한 시간에 얼마예요? 아이고 무슨 전국에서는 돈을 안 받아요. 다 공짜예요. 길었다. 막 뭐가 길어? 저기서 수영하던 애들이요. 막 저기 물을 막 마시네요. 아우 더러워. 아니 더럽게 왜 더러워?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영한다고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. 저걸 마시면 어떡해요. 위험해요. 왜 그러세요? 전국에는 더러운 곳이 없어요. 또 오줌을 안 싸요. 네? 전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? 그럼. 어? 놀라워. 정말 또 오줌을 안 싸요? 그럼. 와 놀랬다. 아, 그래서 저렇게 강물을 막 마시는 거로구나. 그럼. 와, 근데 천국에 왜 병원이 없어요? 아니, 왜? 아프면 주사 맞아야 되는데. 어린이 여러분,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? 아니요. 약 먹는 거 좋아해요? 아니요. 천국에서는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. 왜요? 아프지가 않아요. 병들지가 않아요. 늙지도 않아요. 와,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? 그래,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? 100년이요. 에게게. 또 100년. 1000년이요. 에게게. 또 1000. 100만 년이요. 에게게. 또 100만 년.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? 잘 봐. 여기서는 아프지도 않고, 배고프지도 않고,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.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.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. 재밌어요. 시작. 이상해요? 또 뭐가 이상해? 내가 죽는 날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. 근데 그 동네에 하남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. 근데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여기 못 왔어요? 그 사람 여기 못 와. 그럼 어디 갔어요? 끔찍한 곳에 갔어. 어딘데요? 아이 몰라도 돼. 가르쳐줘. 지옥 갔어. 응? 지옥? 지옥에 한 번만 보여줘요. 아니 그 끔찍한데 뭐하러 구경해? 자 우리 전국 서울랜드를 구경하러 가자. 서울즉 서울랜드뿐 아니고 에버랜드도 있어요. 이 전국은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. 자 그런 게 한 5천만 개 이상 돼요. 자
처음부터 우리 하나씩 둘씩 구경하러 가자. 지옥꽃 그 이상한 녀석이 왔네. 전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. 예. 그렇다면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 다시는 지옥 구경 시켜달라는 말 해서는 안 돼. 알았어요. 보여주세요. 좋아. 그럼 날 따라와. 이리 와요. 우리 나사로 와. 우리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고통 당하고 있는 지옥을 구경하러 가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은 구경은 해도 되지만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알죠? 네. 네. 절대로 가지 마세요.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?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. 아, 내 좀 살려줘요. 아, 아,
네. 이렇게 이 불쌍한 이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담아 부탁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네. 할렐루야.